돼요. 시술하고 한 2주 정도 아프실 거예요. 2주가 지나면서 만약에 호전이 된다면 2주가 지나면서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서 10명 치료하면 8명은 좋아져요. 사람은 누구나 사춘기 이후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나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겪는다. 윤영자 씨 역시 고령이 되면서 허리 통증과 함께 무릎 관절의 통증도 함께 유발돼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안강 교수는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FIMS 그리고 다리 관절 통증 치료를 위한 IMNS를 함께 적용했다. 두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는 내측 측부인대 사이가 옆으로 밀려나온 반월판에 의해 유착되어 발생된다. 이때 적용되는 IMS 시술은 0.6mm 두께의 바늘을 내측 측부인대 사이로 밀어넣어 유착된 부위를 자극 박리시키는 것인데 이때 바늘은 혈관을 타고 들어와 목적 부위에 안전하게 접근하게 된다. 눈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다. 하지만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시술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통증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말하는 환자를 살리는 일. 안강 교수에게 이 일은 참으로 넘기 힘든 산이었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살리는 길. 그는 해부학 교실에서 찾고 있다. 슬프 힘든 세월이었죠. 그리고 사체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체와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도 역시 많이 힘들었고 또 비록 사체였지만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를 합니다. 많이 잘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많이 잘합시다. 할머니, 자. 요거는 해결됐거든요. 예. 네. 예. 네. 전에보다 이게 여기가 제일 아픈데 이건 좋아졌는데 지금은 여기가 해결 안 됐어요. 예. 네. 네. 여기 지금 아픈 걸 지금 느끼시는 거죠. 다시 해요? 아니요. 이 국소 마취로 해서 한번 해보고요. 안 되면 수면하고요. 노인이라서 수면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네. 최인임 환자의 재시술. 안강 교수도 참으로 긴장된 표정이다. 수면을 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수면하면 좋아진 건 알 수가 없어요. 보스 사이드 비교 좀 해봐. 하이파이브. 다 끝났습니다 할머니. 아유 미안합니다. 아프게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아파하는 환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의료진들의 마음이라고 편할 리가 없다. 됐지? 네. 다행히 시술은 잘 마무리됐다. 됐습니다, 할머니. 자, 아유, 이제 좀 편한 거 느끼세요, 여기? 예? 이쪽으로. 예?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왜 없죠? 리도칸 들어간 거 없어요. 편하네. 좋습니다. 내려와 보세요. 아유,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들어가는 게 여의치 않아서 좋아지는지 확인하면서 해야 돼요, 계속.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수면 상에서 기계로 체크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깨 있는 상황이 더 정확하거든요. 예, 자, 우선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좋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신발 신고 한번 쭉 걸어보세요. 이제 많이 편하실 겁니다. 예, 예. 아직도 걷는 게 뭐 완전히 좋아지지 않겠지만 아까보다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겨우 부축을 받으며 힘들게 걷던 환자가 그래도 많이 편안해진 걸음으로 시술실 밖을 나서고 있다. 좋습니다. 편하게 걸으세요. 놔두시고.
네, 좋습니다. 좀 힘주고 걸어보세요. 네. 아유, 이제 걸음이 제 모습 나오네. 예, 네, 좋아요. 네. 우선은 밥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기 모습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 걸음이에요. 예. 네. 예, 네, 좋아요, 할머니. 네. 방이 저쪽이에요, 저 앞에. 네. 많이 어질어질 하시죠, 아직? 예. 네. 내가 봐도 놀라워. 아침에도 질질 끌고, 두 사람이 끌고 왔거든, 나를. 그랬는데 치료받고 나니까 이렇게 걷네. 근데 오늘 치료가 너무 힘들었어. 한 번에 못해서. 마취 오고 오고, 생으로 오고. 안 됐어. 늙어서 그렇대. 그래서 이제는 막 걸으니까 너무 좋아. 재시술까지 받으며 고생을 한 꼬람이 있었다. 통증이 사라져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환자들의 이야기. 그것이 안간 교수를 웃게 한다. 10년째 만성두통에 시달려온 32세 문인환 씨. 진통제를 수시로 먹어야 할 만큼 심한 두통. 그로 인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은 부분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던 환자다. 만성 두통 환자의 경우 치료가 쉽지 않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린다. 인환 씨의 담당인은 이영진 교수. 이것이 다섯 번째 시술이다. 시술을 받으면서 환자는 약 먹는 횟수가 줄었고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고 한다. 지금은 이제 신경 재생 주사 좀 놓을게요, 먼저. 지금까지 만성 두통 환자들은 대부분 약에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두통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중 어깨부터 머리까지 연결되는 신경이 과민해져서 생기는 두통은 시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왼쪽에 확실히 괜찮고. 그, 들어와서. 이제 수면 상태라 할지라도 완전히 지금 정신마취처럼 의식을 이렇게 끈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이 들어가면 움직이죠. 두통 환자들이니까 주로 이제 이쪽. 머리하고 목하고 이렇게 연결된 신경 부위. 그쪽 부위가 가장 이상이 많으니까 그쪽 부위를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척추라는 건 좀 다르죠. 머리 쪽 증상들이니까.